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2000년 동안의 인류 업적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에지클럽에서 세계 석학 한 2000여 명에게 인류가 그 사이 한 2000년 동안에 이룬 업적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략 7가지가 이제 종합이 됩니다. 첫째가, 0의 발견, 숫자 1, 2, 3, 4에서 그 0의 발견하고, 두 번째가 프린트 기술, 세 번째가 렌스의 활용법, 네 번째가 농업기술, 다섯 번째가 경제활동,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컴퓨터기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한 것을 꼽았습니다. 영의 발견은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숫자를 쓴 것은 뭐 사실입니다. 로마자라든지 중국의 그 숫자라든지 뭐 썼는데 그 10을 표시하는 그 영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영을 발견하고 일반화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인도의 영의 발견을 아라비아 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달되면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져서 어찌 보면 인도는 뭐 저작권을 하나 놓치는가인가 하는 그런 겁니다. 영의 발견은 그래서 일반화되는 것은 상당히 지난 그한 13세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프린트 기술에 관한 건데, 금속활자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가 조금 앞섰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구텐베르그의 활자 기술에 대한 것은 유럽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프린트 기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물론 책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책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하면은 상상의 세계가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2000년 동안에 지구 역사에서 인류들의 활동과 더불어 그 일어났던 일들이 대략 7세기마다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이 활자가 일반화되는 14세기도 요즘 코로나 창궐 마냥으로 흑사병이 이제 만연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인간의 어떤 돌파구에 대한 생각을 할때 이제 이 책을 만드는 기술이 돼서 책을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나름대로의 상상의 세계가 이제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많은 성서뿐만이 아니고 일반 책에 대한 걸로 인해서 인간들의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렌스 기술의
활용인데, 현미경으로 인류를 미시세계의 탐험을 주로 했고, 망원경을 이용해서 거시세계, 즉 우주탐사에 대한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는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우주 탐사 계획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현미경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인간의 생각을 아주 깊이까지 파고든, 거기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그 CT라든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단 장비인 MRI 같은 또 이런 것들의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의 발달, 농업 기술의 발달, 물론 인류가 수렵 생활에서 이제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그 인류가 안착을 하는 경제에 이릅니다. 농업의 대상은 물론 여러 작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주로 그 주식에 해당하는 쌀과 밀의 생산은 정말로 인류에게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농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벼를 심으면 그벼한 종의 식물만 자라야지 거기에 이제 다른 것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잡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제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그 어떤 섞이는 것을 극히 배제하고 유일신 사상으로 성경에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 갈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농사 기술과 밀접한 연관을 지어서 인간들의 사고가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섯 번째 경제 부흥을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인간의 그 인류의 수가 불어지고 불어나고 또 여러 이제 권력이 모여서 집약적으로 이제 비교적 어떤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서 물물교환의 상태로 이제 거래를 하다가 화폐를 이용하는 경제 활동으로 바뀌어지면서 삶과 생활의 질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는 그 인류의 어떤 성취감, 인류의 아주 깊은 소망이었던 성취감과 안정감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등장되면서 인류는 놀랍게도 자연과 브레인, 두뇌의 두 개의 세상에서 헤매고 살다가 이제 컴퓨터의 등장으로 사이버 세계를 맞아 제3의 세계를 창안했고, 자연, 두뇌, 컴퓨터의 세계가 이제 어우러지게 되는데, 특히 네트워크의 세계는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이용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많이 향상시키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컴퓨터 없이는 조금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에 거기다가 이제 가상현실이니 증강현실이니 또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어가지고 인간 대신에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테크 시대가 되면서 이는 이제 어쨌든 그 왓슨과 크릭이 DNA의 그 시퀀스를 이제 밝히면서 그 게놈 유전자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실체를 잘 알게 되어 질병이라든지 새로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현상의 여러 가지 특징들 속속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정말로 밝은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젊어지는 나이를 이제 리셋한다든지 뭐 젊어지는 그런 경우 연구도 상당히 활발합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활동하다 이제 죽음으로서 끝을 맺는데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가치 창출의 어떤 계기로 죽음 접근도 하게 되는 것이며 상당히 좀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새로운 삶과 삶의 의미를 찾아 이제 여러 가지 탈지구화라고 할까요?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옥성에 안착해서 테라포밍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와 소망을 이룰 날이 머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1세기도 상당히 이제 지나게 됐는데 인류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